안녕하세요. 예천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께 낮 동안 친절한 돌봄과 안전한 보호, 식사 도움, 목욕 도움, 건강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예천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저희 예천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의 2024년 여름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8월 셋째 주 센터 운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예천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에 매일 출석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고령과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있는 불편함을 잊고 지낼 만큼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친절한 직원분들의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 등으로 웃음과 즐거움 가운데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예천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에서는 즐거운 어르신 실버 체조와 미술 특화 프로그램, 노래교실 등 어르신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는 시간들로 채워졌는데요. 어르신들의 참여도도 높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성 우울감 감소, 웃음과 행복 충전, 신체 기능력 유지 등의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예천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의 미술특화 프로그램은 어르신의 마음과 정서를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만들어드리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주에는 나무와 풍경을 그리는 시간으로 어르신들께서 캐치와 물감 색칠을 하시면서 더욱 깊이 있는 여름날의 감성을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예천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에서는 무더운 여름날 속에서도 시원한 센터에서 품격 있고 편안함이 있는 어르신의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예천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의 한 주간 센터 운영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혹시 예천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인정받아 낮 동안 이용하실 예천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어르신을 친절과 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저희 예천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를 꼭 이용해보세요.